자, 이거는 이제 저희 학부 현황을 좀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학부가 한 학년도에 정원이 15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 외에 뭐 해외 학생도 있고, 또그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는 학생도 있고 해서 약 170명 정도 들어오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170명에 우리가 1, 2, 3, 4니까는 곱하기 4를 하면 약 700명 정도가 되게 재학생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은 1100명, 1050명 정도 됩니다. 곱하기 6 정도 하면 됩니다. 6개 학년이 다 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또 수업을 듣는 학생, 한 학기에 듣는 학생을 따져보면 750명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빼보면 한 300명이 비잖아요. 300명이 뭐냐면 휴학생입니다. 휴학생. 그래서 군 휴학생이 한 200명. 그리고 일반 휴학생이 100명입니다. 군 휴학생은 다 군대 간 학생들은 아니고요. 예, 군대 대신에 뭐, 그 회사 가서 대신 일해준 학생이 있는데, 옛날보다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옛날에 서울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군을 먼저 안 가고 다 마친 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 길을 선택하는데, 최근에는 서울대 학생 상당히 많이 군대를 가고요. 이 일반 휴학 100명도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휴학을 하면 바로 이제 군대를 갔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휴학생이 늘었고, 이 휴학생들의 이제 휴학하는 이유는, 자기가 일단은 공부가 힘들어서 한 학기 쉬자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시죠. 이 뭐, 행정고시, 기술고시, 변리사, 이런 시험이 대개 1차가 2월, 2차가 8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를 쉬어요. 그리고 2학기 다시 복학해서 듣고, 떨어지면은 다시 1학기 휴학하고 또, 이런 학생들이 다 포함해서 100명 정도. 그래서, 이런 그 숫자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허수를 지금 학부가 안고 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제가 그때 학생 담당도 했고, 이제 교무 담당도 했는데요. 이제 옛날과 달리요, 저희가 입학하는 루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뭐 전국의 대학교 입학하는 그 가지수가 한 2천 개, 3천 개 얘기하는데, 저희 학부만 놓고 따졌습니다. 학부만 놓고 전 학생들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왜냐하면 학생 면담을 하다 보면 좀 약간 이제 그 부류가 특이하기 때문에 했더니, 정원 내 입학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수시로 두 가지가 있죠. 특기자하고 지역균형 있고, 그다음에 1월에 정시가 있고, 그다음에 정원 외에도 외국인 같은 경우 자비로운 학생이 있고, 정부 초청. 정부 초청도 우리나라 초청한 경우가 있고요. 그 나라에서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12년간 외국에서 교육받은 학생들, 또 기회균형, 또이 학사 편입에서 들어온 학생도 있고, 또 새텀이라고 해서 탈북한 학생, 뭐그 자녀 해갖고서는 저희가 11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야, 이렇게 많은 경로로 우리 학생들이 들어오나 놀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원 내 정원 외또 각기 또 그룹마다 이 수학 능력이 다 다릅니다. 특히 외국에서 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학부 같은 경우는 수학 물리가 많이 이제 기본이 되는데, 교과 과정상에 적분을 아예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제가 그 미얀마 학생하고 얘기를 했는데, 적분을 우리나라 치면 수능 끝나고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뭐 8월이나 9월달쯤에 적분을 이제 배운대요. 그래서 거의 뭐 기호 정도 알고 들어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서울대 입학했을 때 어느 정도 따라갈까, 특히 이과 계통 상당히 걱정이 이제 많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 뭐한 5년 전 데이터니까 뭐 공개를 해도 될것 같은데요. 1학년 학생들, 2학년에 이제 올라온 학생들을 1학년 성적 갖고 좀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공계 과목만 가지고 이 학생들이 이 평점이 어떻게 되냐? 여기가 지금 평점이고요. 여기가 지금 빈도수입니다. 학생 수. 했더니 분포가 대부분 이제 이런 정규 분포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이렇게 뭐
서울의 그 스카이라인 보듯이 이상하게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그 보면요. 이거는 이제 사실 저희가 그 학생들 입학 그 분포별로 보면은 두 개 또는 세 개의 그래프가 좀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이런 그룹이 있고요. 여기가 피크인 그룹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은 여기가 피크인 그룹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플랫한 분포에 이게 뭐 높은 게 없는 이제 세 개의 그룹이 되는데요. 여기가 피크가 오는 그룹이 이 수시 특기자로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제가 보니까 평점의 평균, 그 학생들의 평균이 3.9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그건 당연한 게이 수학, 물리 이런 건다그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룹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이 한3.3 부근에 이렇게 분포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포 두 개의 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균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정말 균형 맞게 이거 아무런 저기 특이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냥 완전 플랫합니다. 플랫하고 제가 그 지역을 보니까 서울 지방 뭐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지방 학생이 여기 있고 뭐 서울 학생이 여기도 있고요. 강남에 고등학교 나온 학생이 뭐 여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아마 개인 특성 같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분포를 이제 또 하나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평점, 이 좋은, 이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죠? 좋았는데 이거는 그 학생이 몇 학점을 들었나 하는 이수 학점입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 좋지만은 여기 있는 학생은 아마 뭐 1학기마다 군대 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 평점, 저기, 들은 학점이 많은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그룹이 제일 이공계 수업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평점도 좋은 이제 학생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평점도 나쁘고 이런 이제 물리 수학도 많이 이제 안 들은 이제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그 같은 연도에 2학년, 3학년도 쭉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그룹이 여기 있던 이제 그룹이죠. 그룹이 가면서 계속 여기를 이제 유지해 가냐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제 그룹에서 조금씩 탈락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가 이제 공고학번 또 지도학생들 지도교수이기도 한데 이제 올해 졸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가을에 면담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고 나온 학생들 요새 학생들은 너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 그러면은 특목고요 아니면 일반고요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과학고요 아니면은 일반고요. 저는 이제 학교 명을 물어봤는데 하여튼 일반고 나온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1학년 2학년 굉장히 힘들었는데 3학년 지난 다음부터는 좀 학과가 재미있어졌다. 자기가 어느 정도 기반 다지고 공부를 하면은 좀 성적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때는 굉장히 정시라든지 또는 선행학습 안한 애들 좌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해도 안 된다는 걸 느끼다가 그걸 이제 계속 쌓아가면서 기반이 다져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할 만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지나가면서 많이 그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발전하는 학생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입학 경로에 따라서 수학 능력 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잘 보완을 해주냐 하는 게 하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